네, 아까 저쪽에서 계속 챗하고 있던 쪼갱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다 눌렸네? 모자 써갖고.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 31고요. 갑자기 또 채팅이 아까 조용했잖아. 아까 조용했잖아요. 아, 이게 학계 정설이에요? 철이 안 든다. 아. 로빈 22님, 로빈 형님, 31개 쪼갱풍 감사합니다. 쪼갱님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로빈 형님. 뵙고 갈게요. 자, 스타트합니다. 완전 뺀질이에요, 뺀질이. 아, 그래요? 재밌어요. 많이 봐주세요. 네, 코당에서 우승했던 우리 개나리 형이죠. 15대 16이면 할만해, 형. 아,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얍. 이거 켜줄게요. 이닝이 안 보여서 그런데 이닝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보이죠? 아, 남자는 이해해줘야 돼요. 아, 답답해 죽겠어요. 이 바보 트리오 못 봤을 때문에, 진짜. 시합 얘기는 노코멘트. 나는 몰라요. 해코 오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겠고요. 아, 벌꿀 옆으로요? 아, 이게 딱 이렇게 하면은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분들이. 아, 남편들도 똑같아요. 이게 옆에다가 해놨더니 모르시겠대요.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몇 대 몇이냐고 자꾸 물어요. 여기 둘게요. 이렇게는 보이잖아. 근데 또 키우면 또 안 보인대요. 죄송해요. 그 있는 자리에 항상 둘게요. 아, 절묘해요, 변용탁님. 감사합니다. 아, 저 바보 오빠들 때문에 제가 피곤해 죽겠어요. 어디 보자. 이닝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 핸드폰 어플에 빌리존을 키면서 이닝을 말씀해 드릴게요. 예, 저도 방송하죠. 저도 BJ인데.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목이 지금 성대결절 걸려갖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돼가지고 가급적 BJ실엔 안 올라 그래요. 아유, 매독충님 어서와요. 완전 더맨더머예요. 거기에다가 또 당대 선생님까지 하면 바보 트리오. 네, 그나 제일 멀쩡하신 분이 나리 형인 것 같아요. 개나리 얼굴만 보자. 아, 네, 회식 뭐 그렇게 크게 진하긴 안 했어요. 술 먹고 하기 때문에. 미래소녀님 안녕하세요. 절대 이 형이 옷을 사 입을 형이 아니에요. 아우, 바보 삼형제. 원사 폭격. 아, 그 플레이님이시라고 그 건빵 대표님이 사주셨어요. 풍은 그러니까 건빵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풍은 안 주시고 직접 옷으로 직접 주셨어요. 그렇죠. 쉽게 치니까 쉽게 보이는 거지. 아, 그래요. 이래서 개인큐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있으면은, 생기면은 이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자, 현재 이닝은 2이닝째고요. 4대2. 어, 아까 전에 갑자기 챗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은 많이 안 일어나네요. 아, 네, 헬스 같이 하고 있어요. 완벽하죠. 자, 외전.
좋아요. 큰일 났다, 우리 두께씨. 또 그거 맞을까봐 또. 콩나물이 고개를 숙였죠. 아유, 우리 두께씨. 도가내든 지혜예요. 도망을 못 가요. 아, 나 어떡해. 벌써 좌절해. 지금 여기가 그늘이 지죠? 점점. 우울하죠, 지금 이 두께씨는.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고. 아, 빨간 약 준비해야죠. 이 머리 떼빵 날 수도 있는데. 네, 어김없이 철창 씌워야 돼요, 이 형은. 도가내든 쥐예요. 빤스비 켜치기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오스. 빤스님, 10개 또 감사해요. 철창에 갇힌 우리 두께씨. 아, 매니저 역할을 하고 계시죠. 열심히 일찍 출근하셔서, 일찍 미리 나와서 곡 연습하시고, 출근하실 시간대 맞춰갖고 근무를 하시고. 앞보샵 얼굴 했지, 형. 얼굴은 했지, 당연히. 아마 제가 봤을 때 두께씨가 후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나리 형이 후구기 때문에 두께씨가 또 우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원래 나리 형님은 32점 치시고요. 우리 두께씨는 30점 치시는 거죠. 잘 치네, 이 형. 확실히,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오늘 종일, 일하시면서 공을 치실 시간이 없었을 텐데, 팔도 안 풀렸을 건데, 야, 잘 치네. 사이즈 있네요. 이거야말로 사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즈가 높다. 요렇게. 뚝배기 깨져 있네. 아, 나 진짜. 큰일 났다. 2이닝째예요, 지금. 꼴랑 2이닝. 자, 나머지 6대 14. 아, 졌다. 굿바이, 두께씨. 야, 여기서, 아깝 쌉싸비스. 자, 나머지 6대 14. 에버가 5.0이네요. 잘 말하다. 두께씨, 빠이빠이. 오빠, 안녕. 자, 이공뭘 칠까요? 하얀 공이면. 학구를 이렇게 해서 치기도 어렵고, 지금 얘가 진짜 박예진님 구독 이적구가 많이 붙어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테이블에. 근데 이쪽으로 솔직히 끌어서 친다고 해도 또 어려운데. 회전. 와, 지렸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 빠진 조진웅? 아, 아까 뉴스, 아, 그랬어요? 아, 진짜로? 장동민? 어떡해.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아는 거지. 이야? 세공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V자는 안 되죠? 아까비. 아까쌉싸비우스. 아, SM에서 한 게임. SM? 남양주 SM인가요? 스타크님, SM에, 아, 저 30대예요, 준성님. 좀 많이 먹었습니다. 왼손을 답표하고 힘을 주는 게, 아, 저 힘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힘을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인데, 힘을 많이 빼라고 하더라고요. 딕 잡스퍼스님, 104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나 쪼깅풍 18개가 아니고 31개잖아요, 형. 아. 반갑습니다, 스타크님. 아, SM도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또, 동혁이 오빠 만나러. 아, 힘 줘야 돼요? 근데 힘을 빼는 게 낫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임팩이 많이 들어가는 공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 브릿지가 수도학박 박사님 단단해야 별풍선 되잖아요. 저 31개 그래서 땡큐 왼쪽에 팔이 좀 많이 쌉싸비우스. 들어가요. 수덕 박사님, 쪼깅뿡 감사합니다. 땡큐. 아, 예, 점수는 20대, 20점, 20대예요. 아, 20대처럼 보여요. 감사합니다. 빈말이라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뚝 서나요? 야, 지렸다. 여러분, 우리 나리 형님 지리죠? 나머지 5점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두께씨 초조한 모습 보이죠? 한번더 철창 신세. 아유, 우리 불쌍한 두께씨.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야? 자, 기회를 조금씩 주고 있어요, 우리 두께씨한테. 아, 나도 감으로만 치는데 진짜 이래서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수도학 빡빡사님 별풍선 아이고, 30,000개 수학 땡 큐쌉쌉 박사님, 유스. 또 쪼개콩을 두께씨가 몸생. 감사합니다. 두께씨 감옥행, 알겠습니다. 그늘진 건가? 이거 역전하면 진짜 유튜브 각이죠. 진짜 대박이에요. 현재 이닝은 5이닝째입니다. 경주 주말에 칠사람 찾으실 때, 댓글 남기셨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예, 자체는 피는 게 좋아요, 경동님. 이렇게 뭐 구부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쫙 펴야 돼요. 이야? 좋아요. 아, 그래요? 난닝구만 입어도 개간지라는 말. 아, 그렇죠, 그렇죠. 간지죠, 간지. 아, 시합이요? 제가 원래 시합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일요일마다 시합 열릴 때마다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올해는 제가 공도 안 쳤고, 그리고 방송 때문에 좀 바빴고, 개인적인 사정 일로 해서 시합을 안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열심히 다닐게요. 내년에는 저 시합 나가면 인사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저 보시거나 혹시 아시는 분들은 먼저 인사 주세요. 그냥 멀쩡하시 쳐다보기만 하면 저 이상한 생각하니까. 아, 영등포나 여의도 당구장. 제가 근데 그쪽을 제가 많이 안 가봐가지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쭉 복국 같은 예감이 있었어요? 오, 프로스천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눈은 감은 게 좋... 당구 눈 감으면서 칩니까, 누가? 연습구 자세 연습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는 건 좋아요. 자세 교정할 때는 눈을 뜨면서 치세요. 아이고, 무슨 여신이라 말 걸기가 힘들어요. 친하게 인사해 주세요. 아, 사장님은 따로 계세요, 소영님. 아, 미래랑은 같이 칠 수가 없는 사이즈지. 그 너무 넘사벽인데. 미래는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만. 그것까지. 네, 김기역기역기님 반가요. 난 눈을 떠서 감은 것 같아. 형, 자세히 연습할 때는 눈을 감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고정해놓고, 눈 한번 감고, 떴다가 퀴즈 연습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자세히 연습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많이 자시죠. 미래님하고 미래 치세요. 그럴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자, 빵꾸. 자, 쪽 빠지고 여기서 왈퉁 조심해야 돼요. 아, 회전 지렸고요. 나이스. 자, 나머지 4점. 아, 그래요. 각자 좋아하시는 선수분들이 많으시네요. 자, 이닝은 6이닝째입니다. 아, 지역은요. 자, 나머지 3점. 네, 내일 8시에 도원님이랑 경기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방송국이에요. 공지 따로 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국 참조 부탁드릴게요. 아, 금년 1월에 레슨 시작해서 9개월 만에 18개. 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님. 자, 그렉님 어서 와요. 아니, 진짜 저가 알다마를 너무 못 쳐요. 10년 전에 쳤어요. 진짜 그 10년이 짧은 세월도 아니고. 그것도 대대에서 치려고 그러면은 저 솔직히 제가 많이, 많이, 제가 많이 불리한 거거든요, 솔직히. 아이고, 아깝이. 기회를 주네요. 나머지 2점. 이닝은 그대로, 아, 7이닝으로 바뀌었네요. 도화님이 혹시 나이가 제가 몰라서 그래요, 빙구형 응원해요, 응원. 아, 진짜 근데 너무 이 심리적 부담도 압박도 너무 심해요. 아, 그래요?
아, 나이가, 아, 29. 2살 차이구나. 다행이다. 나이는 제가 많아서 이겼네요. 아, 내일 그냥 정복 입을 거예요. 정복. 8시, 8시. 8시까지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 이 구장에서. 저희 방송으로 진행하죠. 저희 방송으로. 제가 몸매도 얼굴도 다 딸리는데, 솔직히 당구를 이기나 지나 제 손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지 뭐, 어차피 이왕 약속한 거 열심히 치고, 지면, 방송 안 나오기로 약속했어요. 네, 사고, 이 테이블에서 이 쿠션 공에 빨간 공 하나 더 포함했고, 사고로 치기로 했어요. 아유,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칭찬 많이 해주신 거, 내일 칭찬하는 거, 내일 들을 욕, 그거 커버하는 걸로 잘 들을게요. 아, 그래요? 아, 최 위원님, 제 그런 거를 제 타비제이 방송을 잘못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저도 인정할 거. 인정하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쫄은 거예요, 지금. 너무 쫄았어요. 아, 그거는, 저희 큰손 분 계시잖아요. KMS님께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도안님께.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가 나와갖고 하기로 했는데, 아니,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완전 오징어 되죠, 나. 나 미치겠어요. 얼큰이 얘기 듣지. 그러니까 신체 뭐 비하 발언하면은 일단 다 책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저씨 모자 그만 벗으라고요. 근데 지금 머리가 다 눌려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내일 약속했으니까 열심히는 치는데, 그치, 그쵸. 로빈이 형 그렇죠. 아, 가면 쓰고 칠까? 차라리 해커 오빠 가면 쓰고 칠까? 어차피 그래야 몸매야. 전저 내일 어차피 정복 입을 건데. 야, 이거 까치밥이다. 까치밥, 까치밥. 자, 현재 이닝은 9이닝째. 방송 홍보에는 좋기야 좋긴 한데, 아, 가면 쓸까요 진짜로? 이거 쓰고 하면 되잖아. 안 되나? 이거 쓰고 하면 안 되려나? 아, 나 씨. 어떻게 해야 되지? 가면은. 아, 8시입니다. 영어님, 어서오세요. 8시, 8시.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채팅을 죽이는 게 나을까요? 안 죽이는 게 나을까요?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채팅을 내일을 켜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솔직히 내일 제가 심리적으로 지금 느낌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 그래, 어그로가 많을 것 같다. 아, 안 죽여도 돼요? 유튜브를 막고 채팅을 얼리고, 열었다가 심하면 닫고, 셋이 있어야 맛인데. 맞네. 아, 일단은 유튜브는 못 키는 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유튜브님들은 왜 그러냐면, 도안님이 제가 듣기로 팝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파트너 BJ, 뭐 베스트 BJ 이래갖고, 그거는 그 유튜브 이게 동시 송출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까. 유튜브 분들께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미리. 그리고 채팅 부분은, 아프리카 채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투캐시나 해커 씨가 이 컴퓨터에 앉으면은 해설하거나 얘기하느라 챗을 잘못 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걱정입니다. 제가 매니저로 있어야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뭐 채팅은 캐야겠네요. 아, 유튜브 영상은 당연히 편집해서 올라갑니다. 응. 유튜브는 편집해서 올라가니까. 그래야 되나? 도화방 매니저? 아, 체인 스모커. 야, 맞다. 생각해보니까 내일 유튜브를 못 키니까 다 아프리카로 오시는구나. 와, 나 진짜 망했다. 개망했다. 그러네. 아. 그게, 빙고요, 그게 아니고, 이 아프리카 실시간으로 1000명이 되면요, 이벤트로 제가 테니스 복장을 입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아, 도안님, 팝이라 갖고 그것이 안 된대요. 아, 망했다. 예, 진짜 그러기로 약속해갖고, 야, 개망했네. 예, 테니스는 예전에 했지만 테니스복을 입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아까비! 아까비! 그래가지고. 아, 어차피 우리 것만 키니까 상관없어. 방송은 우리 것만 키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도 키겠다고요? 상관없어. 유튜브는 안 켜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럼 채팅은요? 똑같이 하면 되지, 왜? 뭐가 문제 있어? 어그로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왜 써? 신경 안 쓰게 생겼냐고요. 창피해 죽겠는데. 아유,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게다 있는 거지. 끝났네. 자, 좋습니다. 집행은? 뭐, 집행은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건 뭐 사람 살리고 나발이고가 없네요. 그냥 자기 마음이네요. 에, 모르겠다. 삐뚤어질랜다. 모르겠습니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도화 씨가 오면은 물어보면 되고, 혹시 도화님 우리 방송하는데 유튜브 켜도 됩니까? 이러면, 아니, 저 팝이라서 안 자, 돼요. 이렇게 갑니다. 하면은 집행 못 드는 갑니다, 거죠. 여러분. 그러게요, 그러게요. 포기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아니,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지. 아니, 거기다 얼음 사먹고 때리는 사람 안 돼. 아, 그렇게 봐봐. 안 하지. 방송으로 봐봐. 숙이고 있어야지. 와! 야. 야, 잠깐만. 살살 치잖아, 살살. 잠깐만. 아니, 왜? 아, 30점 이하 좀몇명 와봐. 뭐, 이건 죽방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끝나고 치는 게임들이. 딱반보다 훨씬 안 아프잖아, 그지? 그렇지, 딱반보다 안 아프지. 왜? 에, 32점, 35점 하고 40점 하고 쳐, 타이틀이. 그래야 늘지, 형. 세게 안 치죠. 세지면 빵꾸나. 내가 했으면 장난 아니에요. 박혔어, 여기, 형. 당구공 평생 달고 살아야 돼. 어렸을 때 내가 왜 이거를 고개를 미리 안 박아놓냐면,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 애들끼리 치는데, 이렇게 있다가, 잡고 여기서 팍 쳐버리지? 미리 이렇게 엎드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을 딱 때리고, 여기서 친구가 한 명이 공을 잡아버렸어, 여기서. 그리고 던져버리더라고, 이렇게. 나도 그런 적 직구로. 있어. 조심해야 돼. 확인하고 박아야 돼. 지금 개나리가 많이 는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나리는. 아이고, 씨. 응?